예, 폐상가, 예, 가끔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폐상가에 갔는데, 일단 거기하고 다른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고. 또 거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저번에 갔던 그 미용실은, 뭐, 그 마을, 그 동네 자체가 뭐 철거가 되고,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는 이 장소는요, 철거가 되는 지역 같거든요, 여기는. 철거가 되는 지역 같아요, 일단은. 일단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신발 가게 갔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예, 노지맘님. 여기가 도로가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 노지맘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쵸. 처음 들어오시죠? 그리고 같은 얘기가 간판을 봐서 신발 가게 같거든요, 이게. 설명을 해야죠. 장소에 하면 여기가 뭐 어떤 데인지, 아유, 어떤 데인지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누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촬영을 왔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빗자루가 있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이구, 씨발, 보고. 와, 이게 두열로 돼 있네. 깜짝 놀랐다. 비닐 같은 거. 아이씨, 거울이 없구나. 이쪽에 거울이 있죠. 시계가 떨어지고요. 여기는 살림살이보다는, 시계가 떨어졌네요. 뭐, 누가. 폐가가 되면서 누가 버리고 간것 같아요, 여기는. 유튜브에서요. 잠깐만. 뭔 소리고, 이거. 2층이 있는데 2층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은 2층 자체가 없고요. 유튜브 구독하셨나요? 구독자분이세요? 여기 폐상가하고 일반 가정집하고 연결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일단 이 안에 먼저 들어가 보고 저 대로변에 있는 상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이 꽤 크네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데. 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린다. 뭐고 이거? 아, 고양이다. 고양이 눈이 되게 무서운데. 뭐 지나갔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고양이는 보통 보면 도망가는데. 요즘암진도 양산꾼이세요? 그리고 이 마을은 철거가 되는 지역 같거든요, 여기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나간 사람이.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열어볼게요. 제가 방송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싸워가야죠, 이제. 오래 안 됐어요, 별로.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흉가 방송했을 때는요, 그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예, 아프리카만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뭐 제 팔자라니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 모기 봐라. 아, 모기 때문에 죽겠다.
그거 영상 찍은 지 되게 오래 좀 됐는데. 그거 보셨어요? 잠시만, 보소. 보고. 내 뒤에 뭐 지나갔는데. 그게 폐교회야, 폐교회. 나무 많았던 장소. 그게 폐교회였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혹시 어저께 방송 보셨나요? 그렇게 생기신은 많이 생기신은 없고요. 잡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요, 한두 달, 세 달 이 정도만 좀 꾸준히 하면요, 제 방송도 좀 크게 될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정도만 더 시간 투자를 하면. 거미줄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이게 뭐 했던 데지? 지금 화면상으로는 지금 안 보이겠지만요. 거미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뭐, 쳐내지 않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뭐 했던 장소일까요? 식당이었나? 아, 식당인 것 같아요. 저 옛날 이름을 부르시네요, 자꾸. 잠깐만요. 무섭지, 당연히 안 무섭겠습니까? 뭐 일반 패가 와도 무섭긴 무서워요.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한국님은 예전부터 방송을 보셨네요. 여기서 느낌이 좀 이상한데. 여기서 느낌 이상한데. 저는 이런 데 다니는 데가 직업입니다, 이제. 거의 반 직업이에요, 저도. 저도 반 직업이기 때문에, 아, 예, 한국님, 예,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거의 반은 이런 데 다니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예. 싫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뭐 크게 밥벌이는 안 되지만 이걸로 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돈은 좀 벌고 있어요. 그래도 돈은 조금 벌고 있어요. 많이는 못 벌지만 예. 그래도 뭐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되게 정말 방송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못 봤네. 아, 로즈마님. 예,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타 BJ들보다는 제가 좀 못하지만 예, 열심히 하니까 많이 좀 와주세요.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유튜브에도 구독 좀 해주시고 레터티니 아 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내가 탑 이제 이름 얘기는 못하겠지만, 물론 제가 더 못해요. 비교를 해보면. 근데 저,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청자가 많이는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쨌든 시청자가 좀 많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근데 문제는 채팅이 없습니다. 제 방은요. 제 방송은 진짜 채팅이 없어요. 아유. 그래서 채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채팅이 없기 때문에 누가 글을 올려주시면 그 닉네임을 제가 다 외우거든요, 웬만하면요. 벽 부서진 것 같죠, 이거. 예, 없을 때는 정말 없고요. 들어오면 좀 들어와요, 그래도. 들어올 때좀 들어옵니다, 그래도. 근데 언제 많이 들어오냐면요. 타 BJ가 라이터가 있나? 타 BJ가 방송을 안 하면 제 방송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타 BJ가 방송을 휴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제 방에는 사람 아무도 안 들어와요. 어디 방문 얘기하는 거예요? 벽지는 되게 깨끗한데. 아까 전에 예, 상가 주택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데 이거
안에서 이상 소리 들렸거든요. 오늘 온 데는 특별한 사연은 없어요. 이게 달력이 있는데, 달력이 몇 년도 거지는 모르겠고, 2014년 겁니다. 2014. 랜턴이 왜 그렇지? 참고로 여기는 안 들어가 볼게요. 예, 모르고 온 거예요. 여기는 철거 예정 지역 같아요, 느낌에. 제가 어저께 갔던 장소는 제보를 받은 장소고요. 여기는 제가 찾아서 온 겁니다. 소리 들었어요. 뒤에서 유리 발른 소리 들렸잖아요. 내가 좀 전에 하면 이렇게 할 때 위로 볼 때 뒤에서 유리 발른 소리 들렸잖아요. 그래요. 냉장고 문 열어봤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 상가는? 아니 이쪽에 신발 가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네. 그래도 이쪽에 나가면 차가 좀 지나가기 때문에 좀 여기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덜 무서워요. 여기는 좀 괜찮아요. 아유, 목이 너무 많이 밀렸다. 내가 이 문 열어보던가요? 2층 없어요. 옥상이에요, 옥상. 2층 보시면 옥상이에요. 아, 옥상, 이는 옥상이 없는 것 같다. 2층은 없어요. 내가 이 열어봤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아, 열어본 것 같다, 그래. 열어본 것 같다. 아니다. 아, 내 왜 이러지, 갑자기. 여기 문이 잠겼었다.
어, 먹어, 먹어, 먹어. 쉬는 거 아니야? 아, 놀래라, 씨. 야, 뭐 무서운데 같이 다니자. 저 눈 봐라, 저거. 눈 봤어, 무섭다, 저거. 눈 봤어요, 저 고양이. 아, 무서운데 같이 다니자. 됐다, 무섭게 생겼다. 고양이 움직임이 수상한데. 뭔가 보고 있는데. 저 고양이 뭐 봤나? 안에 뭐 있는가 보다, 자네. 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왜 저러지? 근데, 이 고양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고양이를 봤거든. 근데 보통 고양이를, 사람은 보통 피해.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소리가 들렸어. 그건 아니에요. 아까 그 유리 소리는 고양이 소리 아니었어요. 고양이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건. 아, 그래요. 고양이는 보통 사람을 보면 내가 랜턴을 딱 비추면 다 피하는데, 비추면 다 피하거든요. 근데 저 고양이는 아까 처음 내봤을 때 안 피하더라고요. 안 피해, 내봐도. 사람을 봐도 안 피해. 어, 근데 그, 난 고양이 때문에 더 쫄았어요, 나는. 이게 상간데. 예, 몰라요, 일단은. 여기는.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흉거 아닌 것 같아요. 사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신발 가게거든요. 신발 가게, 신발 가게. 고양이 안에도 있다. 어, 저 자고 있다, 저서. 저서 잔다. 봐라, 저서 잔다, 저서. 어. 잔다, 잔다. 어, 진짜 안 피하네. 보통 고양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도 피하거든요, 얘들. 근데 저건 안 피하네. 어, 또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기. 저기로. 이제 나갈게요. 이제 나갈게요.
아니에요. 소리가 들려서. 다른 고양이겠지. 이쪽에서 유리 바른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봤어요. 여기는 별로 그렇게 무서운 귀신은 없는데 잡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저런 거는요, 보통 사람이 사는 가정집에도 보통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서운 연관은 없어요. 무서운 연관은 없어요. 무서운 연관 있으면 제가 한번 들어왔다가 중간에 한번 나가요. 한두 번 나가요, 밖에. 제가 어저께 그랬거든요. 어저께 방송할 때 그랬거든요. 어저께 흉가에 들어가면서 내가 한두 번 정도 밖에 나왔잖아요. 두 번 정도 밖에 뛰어나왔잖아요. 진짜 무서운 애를 봐서 그런 거야, 내가. 그거는. 웬만하면 밖에 잘 안 오는데. 아니, 저는 보는. 아니, 잠깐만요.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여기는 철거 지역 같아요. 느낌에. 예. 위치가, 위치는 공개를 못 하고요. 철거 지역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폐미용실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철거 지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근데 여기는, 철거 지역 같습니다, 여기는. 일단, 예. 그리고 내가 이런 데 들어오면서 영가가 어디 있는지 다 설명을 할래도 무서워서 말이 안 떨어질 때가 많아요. 예, 그런 게 좀 부족해요, 내가. 말이 잘 안 떨어져요. 막 움직이고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제 방송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어저께 갔던 그 흉가, 그 세입자가 사망해가지고 흉가가 된 장소, 거기로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은 어제 거기 갔을 때는 집 꼼꼼하게 안 들어봤거든요. 예, 그쪽으로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예, 오늘 거기 갔을 때는 거기 못 갔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 할게요. 자,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 할게요.